우리말에요, 마음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좋은 마음 혹은 뭐 나쁜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시각각 마음의 표정도 바뀌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먹을지 결정을 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일 겁니다. 뭐 기왕이면 긍정 에너지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요, 사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돌보면서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 특별한 농부 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함원신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으로 교육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학부모 교육,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원이 라틴어로 educare예요. 근데 그거는 밖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끌어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 이게 교육이에요. 뭘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늘의 동해인 한원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농부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뭘 키우세요? 벼가 한 20마지기 쯤 되고, 밭이 예. 한 1000평쯤 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닭이 한 200마리쯤 되고. 200마리요? 아, 이거 그럼 정말로 뭐 취미로 무슨 이렇게 뭐 텃밭 가꾸고 이런 정도가 아니네요. 직업 농부예요. 그냥 프로페셔널 파머. 소득이 얼마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농사 말고 다른 농사도 지은다고 들었는데요. 뭐 흔히 뭐 사람 농사라 그러죠. 사람 농사라 그러면 이제 보통 자식 키우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농촌 유학이라고 예. 한 40년 전 일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의 작은 학교 네. 그쪽으로 옮겨서 시골에서 이제 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농가 부모라고 예. 농가에 조금 이렇게 괜찮은 집들이 아이를 맡아서 이제 숙식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은 거기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학교는 이제 작은 학교들 예. 그런 이제 시골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학교를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한 7년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시골 학교에서. 네. 유학을 온 그 도시 아이들을 그렇죠. 해외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농촌으로 유학을 오는 거죠. 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재밌죠. 아이들이랑 지내는 예.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약간 왜 로망처럼 이렇게 꿈꾸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조용한 자연에 가서 이렇게 뛰어놀고 이런 것들을 꿈꾸긴 했지만 또 막상 이게 실현을 하기에는 또 용기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요. 이런 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직접 그 학교를 운영하기까지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살자가 전 세계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참 자라나야 될 청소년들도 뭐 성적 조금 떨어졌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요. 학교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경쟁이고 그냥 뭐 조금 비틀어서 얘기라면 일제 시대도 아닌데 일제고사라는 걸 봐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1등서부터 꼴등까지 점수 매겨서 줄 세우고 이건 굉장한 폭력이거든요.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경쟁을 가능한 배제하는 교육을 해요. 함께 돕고 살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학교의 주류를 이루는데 우리는 끝없는 그런 경쟁 속에서 피폐해지고 거기다가 그 경쟁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들이 사실은 국민의 건강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원래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마음 공부라고 네.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이제 그 마음 공부하겠다고 온 사람들 자녀들이 다 형편무인지경인 거예요.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 캠프를 시작을 해서요. 아, 처음에는 캠프로 시작을 했다가. 예,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집에 있고 예. 또 그 당시에 뭐 망고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애들 캠프라도 해서 자연 속에서 좀 뛰어놀게 하자 그러고 캠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캠프가 조금씩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애들마다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제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렇게 애들 키워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하고 그 교육에 관계되는 네.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처음에는 바보 만들기 얘기를 하죠. 학교가 어떻게 인간을 바보로 만드나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하고 책 읽고 영화 보고 토론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어떤 아이가 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꽤 많이 아픈 아이였는데 이제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게 됐어요. 네. 뭐 아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병도 좀 낫고 차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도요 그러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팀들이 아이를 이제 맡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네. 시작이 됐죠.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뭐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과정인 건가요? 대체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네. 가지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힘을 좀 끄집어내보고 싶었어요. 그럼 뭘 하나요 학교에서는? 학교는 그냥 학교 가서 노는 거죠, 친구들이랑. 난 놀라 그래, 그냥 가서 공부하지 말라고. 국어 수학 영어 안 하고요? 그거 해서 뭐 쓰시는 데 있어요? 수학 그 2차 방정식 열심히 풀었는데 살아가면서 2차 방정식 써요? 국어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일기라도 써요? 책 읽어요? 예, 대답을 못 하겠네요. 아, 진짜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기가 가진 본래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걸 찾기 전에는 다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오면은 그냥 무조건 놀려요.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아이들이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자발성이라 그러는 힘이 나와요. 네네.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물론 그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기는 하지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기가 내면 속에 있던 어떤 힘들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어떤 날 어느 부모가 상담을 왔는데 ADHD 아이인 거예요. 초등학교 네. 6학년짜리 아이예요. 요즘 아이예요. 너무 많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네. 아이인데 병이 아니에요. 그냥 좀 산만한 거지. 네.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ADHD 약을 먹은 거예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요? 그럼요. 얘가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하거든요. ADHD 약이. 정신과 약이기 네.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서 딱 하나의 조건을 넣고 들어오는 순간 약 끊는다 그러죠. 하여튼 들어와서 부모도 불안해하고 아이도 불안해하고 그렇겠죠. 네. 6년을 약을 먹었으니 근데 하여튼 그 아이가 약을 끊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수선하니까 학교에서도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중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 부모님도 동의를 하셨나요? 네, 동의를 하죠. 자기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약 먹고 해롱해롱하고 그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으면 결국은 몸은 다 망가질 거고 근데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부모도 이제 동의를 하고 아이가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내가 데려다니면서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검정고시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훨씬 쉽잖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불과 한 6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괜찮은 성적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을 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년쯤 같이 있다가 그 아이를 한국에 두면 안 되겠길래 세계 여행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이들이 그 배낭을 짊어지고 10개월 동안 전 세계를 여행을 해요. 근데 1년을 갔다 오고 나서 얘가 부모한테 나 한 번 더 갔다 올게요. 그 ADHD 앓던 아이가. 야, 그런 변화를. 그럼 이제 두 번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멀쩡해졌어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얘가 영어가 돼요. 그것도 아주 잘. 이게 여행을 그렇게 1년 넘게 다니니까. 2년 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 프로그램 중에 외국어 익히고 뭐 대화하고 뭐 버스킹하고 뭐 그런 그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고. 그리고는
지금은 아주 멋진 청년이 돼서. 야, 그 아이의 변화된 모습들을 쭉 지켜보시면은 그 기분이 어땠을지 어떠셨어요? 황홀하죠. 황홀. 네. 정말 그랬을 정말이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경주 쪽에 꿈우라라고 그 선생님과 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그 선생님들을 좀 저희가 만나 젊은이 알고 얼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예, 아들이 친분이 아들이요? 네. 아들 아 맞다 함용재 예예 함용재 선생님 네, 네, 아 그러고 네. 보니까 성이 같은 함씨네요 네. 예 안 그래도 그때 아버님이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아, 아드님이셨군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직접 네. 그 아드님을 키울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아까 자발성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면 거기에 뛰어드는 힘들이 제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거 나 하고 싶어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해요. 네. 대학을 보냈는데 하고 싶은 학과를 갔어요. 네. 예, 한명 선생님. 예, 한 학기 딱 지나고 나서는 학교 안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더 황당해요. 뭐예요? 아빠 이거 장사꾼이지. 네. 이거 학교 아니야, 아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응? 선배들은 맨날 술만 먹고 난 이런 데다가 돈 쓰고 싶지 않아 그러더니. 뭐 하고 싶은데 이랬더니 세계를 대학으로 삼아 보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시건방지게. 여행을 다니겠다는 얘기네요. 네, 배낭 여행을 그때부터 이제 배낭을 주고 여행을 다녔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예. 그러다가 인도의 그 오로빌 공동체라 그러는. 네네. 그 그때 얘기 들었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6년 동안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집에 그 농촌유학 프로그램 할 때 네. 그 생활교사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아, 그때 지내고. 이제 같이 아드님이랑 하셨군요. 예, 그때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하면서 그 우라에 있는 분교를 임대해서 교육농장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그런 캠프하고 해외여행하고 네.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함용재 선생님도 아버님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데 늘 지지해 주셨나요? 그럼요. 아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내 삶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네. 모든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흔히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거든요. 내가 못 잃은 욕망을 자녀한테 투사시킨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럼요. 그 아이의 삶은 부모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걸 착각을 하죠. 그렇군요. 이제 선생님께서도 뭐 교육자이기도 하시지만 부모니까 함용재 선생님의 아버님이시니까 그 부모로서의 모토가 뭔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뭘까 좀 궁금해졌어요. 너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 하고 싶은 거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준비하셨죠? 네. 예.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강연 먼저 듣고 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복제인간 수수께끼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건 그 생각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복제를 하는 거예요. 한 100명쯤 복제를 해서 전 세계 다른 곳으로 파견을 해요. 미국으로도 보내고 IS 전쟁터로도 보내고 아프가니스탄으로도 보내고 전 세계 다른 환경 속으로 보내놨다가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이 100% 똑같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이요? 라는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대답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환경이 다르니까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들 가정, 교육, 노동, 자연 이런 모든 단어에다가 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으면 다들로 붙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환경 그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환경의 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수수께끼가 왜 인문학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적응하게 돼 있고 그 적응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인간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누구에게나 100% 열려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아이들은 특히 가능성의 영역이 어른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 영어권으로 보내면 언어 환경이 영어이기 때문에 걔는 거기서 영어를 그냥 배워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영국으로 보내면 영국 영어를 할 거고 독일을 보내면 독일어를 배울 거고 프랑스로 보내면 프랑스어를 배울 거고 무슨 이야기냐면 한 인간 안에 모든 언어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득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놨느냐에 따라서 언어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의식,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이 환경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그 프랑스 심리학자가 있어요. 저 뭐 정치과 의사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내요. 불행의 놀라운 치유력이라고 그러는 제목을 가지고 이 양반이 불행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가 하는 이상한 얘기죠.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불행의 우위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러면 근데 이 양반은 어렸을 때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어떤 체험을 하냐면 부모님이 나치한테 끌려서 아이슈비츠로 끌려가요. 동네에서 이제 그 착한 이웃들이 아, 이 아이가 잡혀가면 안 되니까 다락방에다 숨겨놓고 이제 밥만 갖다 주고 소리도 크게 못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도 안 켜고 뭐 조금이라도 흔적이 잡히면 나치한테 끌려서 죽음의 수용소로 이제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정신질환이 시작이 돼요. 환청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죠. 안전하고 따뜻하고 누군가가 돌봐주긴 하지만 그걸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이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들켜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회복이 돼요. 햇빛이 있고 당장 가스실에 앞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양반이 극적으로 회복을 하고 다행히 이제 그 아우슈비츠가 이제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이제 문이 닫히고 이제 뭐라 그럴까 사회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때의 체험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 이 양반이 뭘 주제로 삼았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떤 그 역경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힘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그런 이제 심리학 체계를 만들어내요, 이 양반이.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기른다고 요즘은 다 안전 그러고 심지어는 학교 놀이터까지 폐쇄하는 데가 생겨요. 과연 그 안전함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오히려 어렸을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거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복제인간 수수께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인간이든 앞에 나서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다른 환경 속으로 좀 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사고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학교가 만약에 개방적인 구조 속으로 바뀐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자발성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 그럴까 모험하고 놀고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창조력이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머릿속에 끝없이 지식만 넣는다 그래서 과연 아이들이 이 앞으로 이 극심하게 변하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세대에는 아이들을 그 뭐라 그럴까 타작하죠. 때리는 게 아주 당연한 세대를 살아왔고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랄 수 있고 풍요로운 곳 속에서 자라는데 여전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있고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지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그 활동들은 이런 교육 활동 쪽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변해요. 무조건 변해요. 근데 아이들을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 부모예요. 부모가 환경이잖아요. 가정 환경. 이건 거의 극복이 안 돼요. 가정에서 쓰는 언어,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지 부모가 사랑을 하는지 아이한테 믿음을 주는지 이런 가정의 부모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찾게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제 그 발음이 이상한 그 서당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못해서 바담풍 바담풍 하는데 아이들한테 바담풍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바담풍 따라 하겠어요? 똑같아요. 부모들이 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믿음을 잃는 행위만 해요. 그 이제 저는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이가 부모를 믿는 일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믿으면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반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부모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부모의 행동이 그걸 따라오지 않아요. 자기는 책 한 줄도 안 읽으면서 애들대로 공부하래요. 공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이 자발성 속에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갔을 땐 공부하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놀아. 너 하고 싶은 거 찾을 때까지 놀아.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들 있잖아요. 이거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 일이 딱 발견되는 순간 아이들은 공자님 말씀처럼 기쁨을 찾아가요. 왜? 그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아주 반에서 전체에서 꼴등하던 애들이 나중에 뭐 박사가 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기 걸 찾았을 때.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적만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환경이라 그러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가 인간에 대한 이해, 아까 복제익간 수수께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중에 일부만 우리가 이제 그 현실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현실로 이끌어내는 힘이 사실은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하고 믿음이 끌어졌을 때 폭력적이고 권위적일 때 어떤 것도 작동하죠. 그냥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선생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느끼게 됐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충분히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 맞겠죠?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어려움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 튄다 그러면 네. 얼마나 떨려요.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에서 오는 고통이나 힘든 일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는 기회다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못 풀지만 네. 문제를 기회로 보면 내가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문제 살면서 뭐 끝까지 문제가 이어지잖아요. 민마중에 죽음이라는 문제까지도 그렇죠. 올 테고.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기회라고만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 삶에.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는 걸로 전혀 다른 걸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 배변은요. 너무 식견이 넓고 깊고 그러셔서 저런 내공은 어디서 나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축적 되어서 그런 거겠다라는 짐작이 들어요. 제가 그 소문을 좀 들었는데 젊으셨을 때 신부님이셨다고. 신부님이 아니라 예. 신부님을 하려고 신학교에 갔다가 신부 못 되고 신랑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셨나요? 네. 예. 아니 그래도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실 정도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형수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이제 산에다가 이렇게 산고를 하고 나서 제가 우울증을 앓게 돼요. 왜 살지 뭐 이런. 그렇죠. 어린 시절에 더 충격적이었죠. 한참 사춘기 때였으니까 네. 방황하다가 신부가 신학교에 가서 뭐 그런 공부를 하면 그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그 답을 못 찾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신부님이 되려고 하셨다가 공장장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취직이 안 돼요. 집에서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고 형님이 사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원래 그 서울 쪽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울산 근처에 이제 외동이라고 있어요. 저쪽에 내려가면 그리로 이제 공장으로 옮겼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던 공장장이 지방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공장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형님이 너 내려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92년도에 교육유예 이제 공장장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사실은 공장장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뭘 하나요? 공장 관리하고 그런 건데 사실은 기계라는 게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만 잘 익히면. 매뉴얼만 익히면 그냥 그건 되는데 매뉴얼 익히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자극을 줘도 저 100명이면 100명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예. 그게 제일 재밌어요, 사람 공부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내려왔다가 하여튼 95년도에 이제 형님이 그 공장을 이제 접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아, 남으셨어요, 근데? 근데 서울 안 가시고? 그 애 아이들이 경주 좋다고 여기 살자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사실 그 이렇게 시골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눌러 앉게 됐죠. 이참에 잘 됐다. 예. 근데 이제 뭐 사회단체 활동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그 경주에 월성문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자료를 쭉 뒤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환경운동연합 찾아가서 내 발로 가입을 하고 머릿수 하나 보탠다라는 생각으로. 누가 오라고 한 건 아닌데. 하고 싶으면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뭐 집회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머릿수 보태줘야 되니까 열심히 참석을 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맡게 되고 저것도 맡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하고 참교육 학부모라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참학의 뭐 부지회장도 하고 지금은 고문으로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있고 탈핵 시민연대 뭐 그런 데도 좀 직책을 맡았었고 방사능 급식 학교 급식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는 것들 막는 대구 경북 모임 대표도 했고 여기저기 탈핵 강의도 다니고 뭐 그랬죠. 경주가 고향은 아닌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터를 잡고 계시잖아요. 자녀분들도 여기서 자라셨고 여기 계속 계시는 이유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5세 넘으면 하여튼 은퇴해야 돼요. 정치인이건 누구건 대학 교수도 은퇴를 하는데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줘야죠.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은퇴하신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거의 모든 저기 활동을 다 멈췄죠. 그리고 이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하고 그냥 뭐 요즘은 그 교육 문제하고 뭐 강의하고 뭐 그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Such a precious gift to me. The salty breeze and the waves. The slow pace. 그동안은 사실 이제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 어렵게 대안학교들을 이제 찾아서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조금 해결을 해 나갔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찾지 않아도 그냥 다니는 학교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제도권 교육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새로운 시도인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부 이제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근처에 가까운 학교 중에 한 학교에 이제 좀 이런 진취적인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지난번에 그 학부모 교육을 따로 한번 인문학 교육을 직접 사회, 학교에 가셔서요? 아니죠. 학부모들이 저희 집에로 왔어요. 예, 예. 그 이제 사회 정도 그걸 했는데 학부모들이 내년엔 인문학 동아리를 만들자. 사실은 학교의 세 축이라고 불러요. 교사, 학생, 그다음에 부모. 이 세 축을 다 살려내는 그 작업을 지금 작업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시도를 좀 해보는 중이죠.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조금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의 본능이라 그러는 게 있어요. 이 인간의 본능이 배움이에요. 배움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고통이 돼버린 게 우리 사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발성이 나타났을 땐 배움의 기쁨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으면 그냥 쏜살같이 그로 뛰어들어가는 힘들이 놀아보는 아이들한테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거를 다시 찾아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문학 쪽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수학,
물리 막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빵점 가까이 나올 정도로 얘가 취미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라서 여기 갖다 붙여야 돼요? 평준화시켜서? 그럴 순 없죠. 그럼요. 예. 그러면 이쪽 것 그냥 두고 얘가 이거 잘하면 이쪽으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뭐 작가가 되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잘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같이 농촌 유학을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친구 하나가 애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놀라 그런다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아, 학교 가기 싫다는데 놀라 그래 이랬더니 아 형님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고 아이를 한번 믿어봐라 그 믿음이 아이를 성장시킨다 그랬더니 진짜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근데 얘가 집에서 맨날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는 거야 만화랑 얼마나 부모는 열통 터져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일본 만화책하고 애니메이션만 파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얘가 일본어가 되는 스스로 이제 네, 스스로 일본어를 이제 터득해가지고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뭘 했냐면 전국의 농촌 유학 현장들 그 프로그램을 교류하거든요. 예. 농촌 유학 현장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개 현장들이 있었어요. 전국에 거기 다니면서 아이들 일본어를 가르쳐줘요. 야 일본어 선생님이 됐네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의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믿지도 그렇죠. 않고. 사실은 이게 동기라는 게 스스로 그럼요. 만들어낸 동기가 가장 강력한 건데 부모가 집어넣어주는 동기라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없죠? 많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 좀 좋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이제 대한교육기관에서 그 모델로 삼는 나라는 덴마크예요. 덴마크. 네. 예, 예. 덴마크는 학교 가면 성적도 없고 시험도 안 보고. 근데 덴마크 교육의 지표가 뭐냐 하면 위대한 평민이에요. 와, 위대한 평민. 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인간이 다 위대해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찌그러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접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겠어요. 이런 꿈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께 직접 듣고 나니까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각자는 다 위대하죠. 예,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이들을 또 존중해주고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정말 모두가 위대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겠죠. 꿈을 꿔봅시다. 예, 저도 열심히 꿈꾸고 애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유재석 씨 노래 중에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점점 말하는 대로 예, 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의 가능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열어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함께 노력해야죠. 예, 저 스스로에게도 예. 또 주변 또 가족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대로